사부님 차 있죠? 아저씨나 뭐 누구 주변에 아, 아. 차기름 공짜로 넣는 방법이 있어. 미국제 있잖아요. 네. 고업이라는 제품을 넣으면은 차기름이 공짜로 펜션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. 내가 지금 다 했어요. 그러니까 그런가? 예. 그런데 내가 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. 사장님에게 공짜로 기름을 넣어주는 공부를 다 했는데. 참네. 통닭 한 마리 얼마입니까? 저거 저 후다이드 치킨 15,000원이죠. 15,000원. 저 10마리만 공짜 주면 기름을 공짜로 펜션 타고 할 수 있어요. 불납니까? 아, 예? 제가 차가 없다. 그, 자기입니까? 하기입니까? 아기입니까? 공짜 타고 달라요. 10마리 불나요? 안 불나요? 공짜 기름 얘기는. 그래, 10마리하고 공짜하고 바꿀래요? 안 바꿀래요? 저 솔직히 이전에 차가 없어서. 안 할게요. 그래, 사람이 팍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. 어쩔 거요? 아니요, 미안해. 후라이 치킨 10마리 그거 먹은 거 얼마 한다고? 그래. 그거 열 마리 주면 그 기름을 펜션 공짜로 타게 해준다는데 그걸 안 해요. 그래 말이야.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안 되고 자꾸 안 되는 거야. 펜생이 후라이드 치킨만 구워먹어서. 펜생 공짜 뭐 10마리만 해요. 그걸 해준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하니까 자꾸 말로 안 되는 거지.